당근이 왜 이렇게 많아? 돈가스 김밥.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밥물을 할 거예요. 이제 곧 연휴가 다가오잖아.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뭘 준비했냐면 바로 짜잔! 한복을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봤지. 한복을 진짜 오랜만에 입어보는 거라서 기대가 돼. 요거를 써줄 겁니다. 요거 융잉 언니가 나한테 며칠 전에 선물로 줘가지고 워터 에센스인데 되게 산뜻하게 발리는 그런 워터 에센스야. 얼굴에 좀 기름기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만한 콧물 제형? 너무 찐득찐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물처럼 날아가 버리지도 않아서 가볍게 쓰기에는 진짜 너무 괜찮아. 고마워요, 융잉 언니. 요거는 코스알엑스 크림인데 요것도 그냥 무난하게 발라주기에 너무 괜찮은 크림이죠. 코스알엑스는 그냥 다 무난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패드도 그렇고 크림도 그렇고. 짜잔. 이건 또 뭐냐면 헤라예요. 이 한복 영상을 찍을 때 이걸 오픈을 하려고 계속 참고 있다가 립은 내가 사용을 해버렸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짜 우리 유모들 앞에서 뜯고 싶긴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짜잔. 헤라. 우리 일모도 공부해라. 장난이야. 요 아이보리 컬러로 샀거든? 17호야. 옐로 베이스이지만 그래도 톤은 좀 높은 걸로. 원래 쿠션이 처음에 많이 발리고 그 다음 좀 덜 발리고 조금씩 덜 발리잖아. 근데 요거는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찍어도 계속 균일한 양을 뱉어낸다고 하더라고. 한번 찍고 살짝만 찍어야겠다. 많이 나오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치? 거의 다 비슷하게 많이 나오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양이 한 번 내가 아까 먹였던 그 양이 계속 뱉어내지는 느낌이네. 그치? 근데 살짝 좀 밀리는 느낌이다. 내가 지금 여기 눈 아래쪽에 잡티랑 그런 게 나 있는데 그 정도는 싹 가려주는데 커버력이 확 있는 그런 쿠션은 아니야.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 살짝 덧바를 때마다 퍼프가 살짝 찍혀가지고 꾹꾹 누른다기보다는 팡팡팡팡팡 두들겨서 겉으로 덮는다는 느낌으로 칠해야지 훨씬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될 것 같은. 내가 얼마 전에 위에 층 다락방층 꾸미고 싶다고 했었잖아 브이로그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페인트 칠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잘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페인트 칠도 하고 페인트 칠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거든. 근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엄청. 난 너무 신기했던 게 요즘에는 페인트 냄새도 안 나는 거 알아? 친환경적인 페인트여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도 마스크 끼긴 해야 돼.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눈썹은 요걸로 해줄 거예요. 요거 베네피트에서 새로 이번에 보내주신 펜슬인데 내가 이제 눈썹 리터치 할 때가 다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눈썹 리터치를 해야 되는데 모양을 살짝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 눈썹은 살짝 융잉 언니가 눈썹을 진짜 잘 그려. 그래서 언니한테 눈썹 문신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언니가 나 메이크업 해줄 때마다 해주는 그 눈썹 모양이 있는데 그 눈썹을 언니가 그려줬을 때가 되게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눈썹 모양 그대로 받고 싶어서 알아봤다. 근데 내가 지금 눈썹 문신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가야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프다는 사람들도 많은 거야. 후기에 그거 제거할 때 레이저 같은 걸로 타타타닥 하면서 제거하는 건데 제거하고 나면 엄청 빨갛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계속 되는 거지. 눈썹 문신 제거해본 유모들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얼마나 아픈지, 몇 회 정도는 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지워지긴 하는지. 그 다음에 헤라에서 산 요 립을. 내가 헤라에서 립을 두 개를 샀거든? 요거는 408번. 센슈얼 파우더 매트 408번인데 웜톤인 사람들은 그냥 데일리하게 어울리기 좋을 만한 립을 살짝 볼에다가도 얹어줄 거예요. 눈에다가도. 어뮤즈 소호 컬러예요. 소호 요런 느낌의 컬러가 되게 부드럽게 발려. 주름 다 메꿔지는 되게 소프트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 이걸로 전체를 다 발라도 예쁘긴 한데 눈 앞쪽에도 살짝. 립이지만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바르고 싶으니까 볼에도 살짝 더 발라볼게.
입술을 살짝만 더 많이 나 오늘은 사실 메이크업이 주된 내용은 아니야, 솔직히. 나는 빨리 Q&A를 찍고 싶어. 근데 이제 한복 입고 Q&A 찍을 생각에 메이크업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지만 속눈썹을 한 겹씩 올려줄 거야. 진짜 길게 잘 올라가. 이거 치카 이치코인데 진짜 속눈썹이 되게 바짝 잘 올라가. 나는 살짝 뭉치게 바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뭉치게 발리면서 위로 샥 올라가는 뷰러만 잘해주면 이거는 너무 예쁘게 잘 올라가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며칠 전에 이거 꼬리만 살짝 빼줄 거야, 꼬리만. 며칠 전에 친구가 생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인데 원래는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만난 거지, 며칠 전에? 이틀 전? 그래서 친구랑 같이 압구정에 갔어. 되게 오랜만에 며칠이었다, 그게? 그래서 압구정에 갔는데 내가 이제 친구한테 거기 압구정 가면 꼭 도너츠를 먹자, 내가 먹고 싶은 도너츠가 있다 하면서 말했던 곳이 바로 노티드인데, 노티드는 좀 유명하잖아. 근데 나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그래서 진짜 꼭 먹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 매장이 있어, 압구정에. 거기 매장에는 이미 줄이 되게 많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지. 직원분이 갑자기 앞에서 혹시 안에서 드시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안에서 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손을 들었지. 그 많은 줄 중에서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매장 안에서 드시는 분들만 따로 앞으로 빼주더라고. 그래서 바로 안으로 들어갔어, 우리는. 한 5분도 안 기다렸어.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다 맛있어 보이는 거야. 내 친구는 뭐였지? 내 친구 크림 들어간 거였는데 바닐라 크림이었나? 아무튼 나는 카야 버터 그거 뭔지 알지? 그거랑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너무 찰떡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골랐다? 도넛츠 두 개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 또 햇빛이 조금 잘 드는 자리여서 사진이 잘 나오는 자리를 잘 구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내 거를 먼저 한 입 먹었는데 내 거 진짜 존맛탱 존맛탱 너무 맛있는 거야. 앙버터도 내가 먹고 싶었거든? 우유랑 우유 앙버터? 아무튼 거기 이미 매장 안에서 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테이크아웃을 이제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꼭 테이크아웃을 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너무 맛있더라 진짜. 혹시라도 안 먹어본 예물들 있으면 꼭 먹어봐. 진짜 너무 맛있었어. 앙버터나 아니면 우유 그거 한번 먹어봐. 메이크업이 다 끝났거든? 어? 왜 이래? 너무 세게 했나? 아무튼 한복까지 다 입고 올게. 기다려. 짜잔 짜잔. 우우. 우우. 엄청 길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가? 됐나? 이렇게. 됐어. 이 정도면 됐겠지? 나나나나나. 비니가 너무 예쁘네. 비녀? 나나나나. 나나나. 진짜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 봐봐, 얘모들. 진짜 화려하다. 요즘 한복은 다 예쁘구나. 너무 예쁜데? 550 on the fast sticky, can get high with me, that's a deal, right? Ride with me if you ride with me, you can slide with me if you feel like 550 on the fast sticky, can get high with me, that's a deal, right? That's a deal, right? 자, 이제부터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울무들이 남겨줬던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압도적으로 교정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었는데 율리님도 성인 돼서 교정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하신 기간도 궁금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교정을 시작했어. 고3 거의 성인 시작할 때쯤 이제 한 건데 나는 엄청나게 만족해. 왜냐면 내가 원래 좀 이렇게 토끼 이빨처럼 앞니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가만히 있어도 입술이 안 다물어지고 이빨 두 개가 보이는? 근데 지금도 그래, 그거는. 웃을 때도 입을 항상 이렇게 하하 이렇게 가리고 웃고 그랬었어. 불편했단 말이야, 웃는 거에. 지금은 이제 웃을 때 하하 이렇게 환하게 웃어도 괜찮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앞니가 나와 있었을 때에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의식하고 있었던 거야. 그 토끼 이빨이 나한테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내가 발치하고 교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적었지. 오히려 성인 됐을 때쯤 한 걸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 학생 때는
안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교정하신 기간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 2년 정도를 했어요. 2년 조금 넘게. 앞니 앞을 가지런하게 끝을 가는 것도 있다는데 언니도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치아 미백도 궁금해요. 저는 이 앞니를 갈지는 않았고요. 제가 교정을 하고 나서 그 호박파이 있잖아요. 호박파이가 아니라 견과류 올려져 있는 파이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파이를 먹다가 이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연달아서 이가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가짜 이빨이거든요? 그리고 치아 미백. 치아 미백은 제가 한번 해봤어요. 두 번인가? 두 번이다. 네. 두번 정도를 해봤는데 저는 살짝, 원래도 치아가 약간 편인데 미백을 하고 조금 더 약해진 느낌이었어서 그 이후로는 안 했고요. 그 올리브영의 치아 미백제 같은 그런 걸 파는데 그게 효과가 되게 괜찮대요. 그걸 제가 한번 써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미리 한번 써볼게요. 언니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소심한 편인가요? 저는 살짝 소심한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완전 소심한 건 아니고 또 나서기도 좋아하는데 소심한? 그런 ASMR을 찍을 계획이 있나요? 있어요. 저도 찍고 싶은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조만간 찍을 겁니다. 정말 찍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나왜 반말 안 하냐? 아, 진짜? 직업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리고 얼굴 따로 보톡스나 필러 시술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거 하셨는지도요. 직업은 유튜버 크리에이터예요. 유머들 충분히 엄청나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내고 있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요 보톡스 필러는 제가 예전에 시술 영상 찍어서 올렸을 때 한번 얘기를 정리해서 했었는데 그 의료법 때문에 영상을 제가 이제 내려놨어요. 아무튼 보톡스는 요 사각턱 보톡스 지금 한 8개월에 한 번씩,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정도 맞고 있고, 그리고 제가 턱끝 필러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요게 말하자면 긴데 한번 맞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녹였었다가 다시 넣고 뭐 이런 게한두번 정도 반복이 됐어요. 아무튼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원래 턱이 조금 무턱처럼 되게 짧거든요. 근데 그게 싫었어가지고 턱끝 필러를 맞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 달 이내로 그냥 다 다시 싹 녹일 생각이에요. 우리 의원분들도 만약에 필러를 맞게 되면 꼭 녹일 수 있는 필러를 맞으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해서 모양이 많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코 필러. 제가 상담을 받아보긴 했었는데 다 추천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코 모양에서 여기가 좀 높아지거나 하면 좀다 이상해질 거라고만 하셔가지고 항상 상담만 받고 말았었는데 아무튼 솔직히 본인이 예쁜 거 알고 있나요? 진짜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화장빨과 영상빨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주 컨셉 한번더할 의향이 있나요? 공주 컨셉 우리 일부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이게 공주 브이로그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재밌긴 하거든요. 아무튼 언니의 MBTI 궁금해요. 저는 MBTI가 ENFP예요. ENFP. 제가 세번 정도를 검사를 해봤는데 세번다 ENFP가 나왔어요. ENFP 빙고 한번 해볼까요, 유무들? 사는 게 즐겁다. 맞아요. 무엇도 날 구속할 수 없다. 맞아요. 계획보다 실행이 훨씬 중요하다. 맞아요. 무언가에 미쳐있다. 맞아요.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 완전 맞고. 규칙이 왜 필요한가? 아니지. 이거는 규칙은 있어야지. 있어야 돼. 이건. 표정의 감정이 잘 드러난다. 맞아요. 전통은 고리타분하다. 새로운 세계를 갈망한다. 맞아요. 언어 표현이 뛰어나다. 언어 표현이 뛰어나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거면 언어 표현이 뛰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위기 대처에 소질을 보인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 감각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편이다. 이것도 맞아요. 충동적인 면이 있다. 이것도 완전 맞고. 정이 많다. 맞아요. 일탈은 삶의 필수적이다. 맞아요. 아, 이거 뭐야? 내 얘기 다 써놨네, 여기다가. 여기 우리 일부들 중에 엠프피 있나요? 엠프피?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엠프피.
교정 후에 얼굴형 변화가 궁금해요. 앞턱이 나온다고들 하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교정하고 나서 앞턱이 나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입술이 조금 윗입술이 더 많이 얇아졌어요. 원래도 제가 윗입술이 얇거든요. 얼굴형은 비슷한데 되게 좀 다듬어졌다고 해야 되나? 웃을 때요 하관 모양이라든지 뭔가 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남 눈치 보는 성격이신지, 그리고 유튜브 시작할 때 주변 반응, 유튜브 시작할 때 두려운 건 없었는지, 주변인들 시선 신경 쓰지 않는지, 원래의 성격은 남 눈치 보지 않고 말이 너무 다 겹치는데? 일무야? 이게 정리하면 그거네. 유튜브 시작할 때남 눈치 봤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유튜브 시작했을 때 두려운 거는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저는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거보다는 그걸 했을 때더 좋은 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가 몸이 움직이고, 그래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후회하지 않고 이제 도전을 할수 있을 만한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좋은 것만 계속 생각했거든요. 내가 진짜 계속 하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한다. 완전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냥 관심이 크게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씁쓸했던 사건이 하나 있긴 했어요. 뭐냐면, 제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응원을 해줘서 제가 그 응원에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됐었던, 그런 말을 해줬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곳에 가서는, 아, 걔 구독자 뭐 100명밖에 안 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제 귀로 나중에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는 되게 기분이 좀 그랬죠. 왜 앞뒤에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다니지? 그 심지어 저는 그 100명이 됐을 때 99명 때부터 새로 고침 계속 하면서 100명 된거 캡처하려고 기념으로 그거 계속 기다리면서 딱 100명 됐을 때 진짜 막 100명 됐다고 자랑하고 막 두근거리고 거의 한 3일째 100명에서 계속 머물렀었는데 그때 3일 동안 계속 기분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말했던지 간에 저는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은데 혹시 피부과 다니시나요? 제가 최근에 피부과를 다니고 있긴 합니다.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번 정도 꼴로 지금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여기 눈 아래 여기 기미랑 잡티 색소 침착된 거를 없애주는 레이저 치료를 지금 몇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율무들이 계속 피부 좋다고 하는 건가? 근데 거의 자연광으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율무들. 속지 마세요. 언니 촬영 때 쓰는 장비나 카메라는 못 쓰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 800D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캐논 800D 이거는 제가 유튜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중고로 구매를 한 거예요. 되게 저렴하게 샀거든요. 그리고 조명도 사는 게 있긴 한데 조명은 거의 요즘 안 써요. 이렇게 자연광을 많이 사용해서 쓰는 편이고요. 자취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해주셨어요. 언니 자취하세요? 자취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많이 여쭤보셨는데 지금 본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거기에 계시고 제가 이제 한 번씩 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촬영하기가 되게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점점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에 모아뒀던 돈이랑 그때부터 돈을 더 열심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축을 해서 집을 구했고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한 집에 자취방처럼 구해서 거기서 촬영도 하고 작업도 하고 작업이 너무 늦어지면 거기서 잠도 자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조금 더큰 곳으로 알아보게 되고 네, 지금 집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정할 병원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이거는 제가 진짜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교정 웬만한 데에선 다 똑같이 잘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거리. 저는 되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주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멀잖아요. 진짜 하루를 다 쓰는 느낌이었어, 멀어서. 그래서 그 치과 병원이 나랑 가까운지,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신지, 그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격. 요세 가지만 맞춰서 교정 병원을 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정하면 치아 색이 노래진다는데 그게 궁금해요. 네, 저도 살짝 노래졌어요. 조금 노래지는 건 있습니다. 네.
유지장치를 계속 끼고 다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제가 말하자면 좀 긴데 교정 끝나고 나서는 이 유지장치를 끼우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엄청 안 끼고 다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가 다시 앞으로 좀 나오면서 틀어지는 게 느껴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때 받았던 유지장치는 이미 이가 틀어져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변경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새로 다시 유지장치 맞추고 그 뒤부터는 유지장치를 굉장히 꾸준히 끼우고 있는데 잘 때 끼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때 살짝 이를 간다 가는 건 이렇게 막 뻑뻑 갈진 않는데 피곤하면 살짝 이렇게 할 때가 있대요. 전 못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가 여기가 앞니가 밑에가 빨리 닳아요. 저도 살짝 아무튼 유지장치 끼운 상태로 그렇게 하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낮에 끼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질문들 지금 너무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나머지 질문들은 제가 한 번 더 추려서 두 번째 Q&A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좋은 꿈 꿔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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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